야, 김민철 대 종기서. 가인님이 드디어 출격합니다, 여러분들. 예. 가인님이 드디어 출격하는데, 과연. 그리고 전태규 저 느그니 인간의 테란전. 정말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 임진목 형이 가인님을 어떻게 키우냐면, 말이 나다가도 죽으면은 바로 전화 때려.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바로 전화 때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그 오늘 준비 다 끝났습니까? 아, 저희 팀 준비는 아주 완벽합니다. 네. 어떤 면에서 전태규 좀 긴장한 것 같은데? 일단 포지션, 팀에 포지션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매량 대포하면서 보자. 네, 저희 팀에 1승 카드인 이제 김민철, 2승 카드도 될 수 있어요. 매쉐기? 그리고 달인이도 확실한 1승 카드, 그리고 임진묵과 달인이도 1승 카드거든요. 저희의 네. 위치는 원래 표시타트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저한테 연습도 안 해주더라고요. 나의 형의 역할인 푸셔틀 이미 완수를 했으니까 네. 이대도 안 하겠다. 네. 너무 자꾸 성훈이랑 라이벌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철봉기 얘네 쪽 라인이거든요. 저기 성훈이랑 저기 이거 거의 1티어 라인. 소리의 위험이 저는 저의 역할 푸셔틀을 네. 완벽히 수행했기 때문에 저희 네. 팀원들이 각자의 역할만 잘해준다. 그럼 저희 팀 결승 갑니다. 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전태규 선수가 지금 생각하는 임성춘 해설위원은요? 임성춘 해설위원이요? 네. 언제나 잘해주시잖아요. 언제나 취한 것 같은. 예, 언제나 취하시고 언제나 아니 근데 언제나 저와 똑같은 욕. 아니 성춘님 성춘. 오늘 몰골 왜 이래? 아니 무슨 저희 둘은 항상 욕받이에요. 아니 잘 어울려요 저희. 우리 화이팅! 임성춘 해설 욕먹거나 그런 거지 않잖아요. 네, 그럼요. 제가 네. 원래 전태규 해설을 중학교 때부터 봤었거든요. 오. 네, 그때 참 존경스러운 중학생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네. 저를 이렇게 같은 욕받이로 이렇게 취급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예뻐해 줬는데. 아, 예뻐해 줬어요? 예. 네. 많이 사랑해 줬죠, 제가. 아, 사랑도 해 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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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사랑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 전화 끊은 것 같아서. 아, 끊었어요? 네, 끊은 것 같아 가지고. 말도 없이 전화를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전태규 선수. 아,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이요. 네. 이렇게 해서 전태규 선수와 전화 연결 한번 해봤고요. 이제 또 좋아한 무게. 연결돼 있는 선수, 조기석 선수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야, 네, 조기석이 주장이야? 이야, 아, 팬가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기서 안녕하세요. 와, 선수. 목소리부터 간절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발명전 좀 많은 준비하셨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목소리부터 간절. 아, 일단은 방송까지 안 하면서 진짜 저희 팀원들이 그러니까요. 다 같이 단합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방송 안 하면서? 이야. 김민철 선수, 전태규 선수, 임진묵 선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네. 했을 때 오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세요? 솔직히 저만 이기면 3대 0이에요. 아, 3대 0이에요? 오호, 뭐야? 그러면 네. 전태규와 이성훈의 그 빅매치에서는 그냥 이성훈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머릿속에서 그거를 진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치. 예, 예, 예. 야, 근데 또봉수님이 다리님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조커카드, 일단 이성훈 선수가 일단 1티어예요. 조커카드 중에서 또 1티어고. 강정현 선수는 게임을 안 해요. 야, 이론만 강해요. 아, 이론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미스터 사탄! 스타게 미스터 사탄 전태규! 더욱더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저만 잘해주면은 저희 팀원이 다 알아서 잘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달인님의 승부봉구는요? 그 매치업은? 솔직히. 그 매치업도 진짜 빅매치 중에 빅매치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계속 봤었거든요. 저기 경기를. 네. 근데, 와, 이거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너는 오룡이라고요? 오룡이 누구야? 예, 상반된 느낌입니다. 뭐 전태규 선수와 임진묵 선수가 네. 예, 전태규에서는 거의 뭐 우리 팀이 이겼다라는 얘기로 오늘 떠났는데 조기석 네. 선수는 과연 그 김민철 잡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솔직히 김민철 선수가 정말 어려운 상대였어요. 뭐 어려운 상대였는데 최근에 또 제가 또 이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 약속 오무룡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존나 갔다 붙이네. 아, 네, 방송 분량 챙겨서 네. 5세트까지 가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방송 아, 분량도 챙겨야 되니까. 멋진 모습 보여주시면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화이팅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기석 선수와 지금 전화 통화까지 해봤습니다. 오, 지금 채팅방에서 네. 뭐 진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네. 뭐 달인 선수 진짜 달인 선수가 잘한다고. 달인 선수가 진짜 잘한다라는 네. 평가가 좀 있네요. 아니 달인님 팬이 진짜 많어. 네. 정말 그 따뜻한 의견도 좀 있었고. 오죽하면 이제 출발 달인 팀이다. 네. 아니 달인님이 인기가 진짜 많네. 굉장히 좀 실력이 네.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리 작다고 하는 거 저희가 좀 올려달라고 네.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방송 나가는 소리가 좀 작다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인 원맨. 그러니까 좀 약간 내가 봤을 때 이제 스타를 좀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간다. 야 역시. 어떻게 이겨 또몽수님이? 아 여러분들 역시 조기석 아직도 MPL 때 아이디 그대로 달고 나왔어요. 삼성 샤프 MPL의 영광에 아직도 취해 있습니다. 예. 좋아요. 그렇죠. 과거의 영광에 취한 자는 죽은 자라 해서 얘 죽었어 오늘. 뭐라고? 개소리 하지 마. 그거는 최현성이 마재현한테 한 거잖아. 왜 조기석한테 그러고 있어? 과거가 아니라 그거 막 며칠 전인데. 하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순간도 과거야. 바로 과거되고 있어 지금. 아니 형 근데 과거야. 형 근데 뭐 먹고 있어? 왜 먹고 싶어? 아니 뭐 먹고 있냐고. 골패스. 뭐라는 거야? 얼린 골패스 먹어. 팔봐라. 어? 짜. 막는 거야. 막는 거야. 지금쯤 뭐 완벽해졌겠죠. 아 이게 또 이게 마시는 그 실력 자체가 늘어서 그런지 이게 오구려. 아 씨발 윤종이가 없으니까 저 김정우를 깔 수가 없네. 아 씨 게임적으로 아니야 편하게 까 괜찮아. 편하게 까. 너무 크다고. 와 포스 새끼를 두 명이서 닭을 쳤었는데 없으니까 편하긴 했다. 아 나 씨. 없어요 또. 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배운다라는 이런 마음. 구서치. 그 테란 누군데 이거 보고 보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즐기. 박지순이. 이런 거 화면과 왜 형들 뭐가 작다는 거야? 네. 해설 소리가 작어? 해설 소리 조금만 올려줘. 네. 네. 저희는 배경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배경음이 아. 멸망한. 네. 네. 진정한 멸망전. 네. 오. 여기 세철이. 조금만. 오케이. 있죠? 네. 서플의 위치. 됐나 형들? 외곽에 빠져 있는 그런 단계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어느 정도 눈치챘는지 드론이 대기를 하고 있었죠. 네. 그래요. 아, 센터블인데? 와, 센터블을 한다고? 와 팩이 뭐야? 높은 3m죠. 아니 이러면은 당신이 보여줬었던 저글링 드론 치즈러시 어때? 아 어? 김민철 들어올 건 뭐야? 역시 와 근데 마무리하려고 리뷰 개사기 오히려 드론이 죽을 뻔한 개딱딱합니다. 아니 이거 뭐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이 원터치로 다른 걸 빨리 보면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아 다른 멀티에다가 더 좋아. 아 진짜 맞는 시계. 다른 멀티에다 주는 거 맞아. 좋아. 해처리 하나를 추가로 편 상태입니다. 근데 네. 스타팅에 주는 게 더 좋긴 한데 네. 이 맵은 의견도 좀 있고요. 저기 삼룡이 네. 아니 뭐 먹냐고. 기 때문에 확장 위주로 지금은 플레이를 하고 풀피스. 있죠. 풀피스. 네. 적어도 진짜 주접 좀 되네. 계시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이렇게. 아이. 오후에 씨발 또 먹는 거 보이니까는 생각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아니 형 이렇게 하고 내가 봤을 때 입고 받고 원어논 네. 어때? 이게 저희 옵저버가 숙제예요. 전에 여러 가지로 완벽한 이 숙제를 찍어놨. 아니 어때?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조절 그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네 이런 그 최적의 어떤 그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투베럭 아카? 아 멸망전 투베럭 아카의 지는 적은 최적의 환경이 김정우밖에 없어요. 안 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와 씨 뭐야 얘 드론 뭐야? 와 예 자 와 드론 자 와 근데 단단하긴 해요. 와 사람도 언젠가 죽잖아요. 네. 네. 잘한다 역시. 그렇죠. 네. 예, 영원한 아니 근데 김민철이 날이 섰는데 이번 판 잘하겠는데? 아
김민철 이렇게 좀 컨트롤 좋은 날 안 지던데. 그게 맞지. 박세형 캐스터가 워낙 바쁘시니까 제가 말을 해도. 형 이번에 이영호전 불톤 준비했어? 준비하고 있어? 쳤더라고요. 네. 뭔 소리야. 그냥 정윤종 생컨 내보냈어. 그냥 짱나서. 아, 내가 1호 경기할 거야. 잘했어. 많이 빠진 거잖아요. 잘했어. 어때? 하루 종일 밤새 연습했어 토스전. 이전보다 우리 좀 좋아졌는데요 여러모로. 거기 왜 또 토스가 없는데 또 토스전을 연습했어 개새끼야. 뭐야 푸영호 아니었어? 좋겠네. 아 좋다 씨. 너가 해 그냥. 서로간에 뭔가 이제 머태를 급격하게 돌린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자원을 충분하게 먹고 난 이후의 흑산부도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이제 좋은 위주로 지금 또 생산을 하다가 저글링들이 이미 뽑아놓은 저글링들을 아까 앞쪽으로 좀 이동을 시키는 모습. 어제 카덴지 달인 3대3 나왔어. 꼬버리려고 먼저 시도를 했던 건 잘못했지 않습니까? 어가 아니라 씨 너 때문이잖아. 먼저 본 입장에서는 그에 맞는. 내가 어제도 말했지. 1대 5로 지라고 했는데 3대 3 나. 벤지 잘못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샤키 치라 했는데. 오! 이거 싸먹었다. 자, 저글링들. 오, 강 싸먹었는데? 해처리 세계에서 뭔 개소리야. 강 싸먹었어. 상대방이 슬쩍 아니 뭔 소리야. 마음 먹는 그 타이밍을 되게 잘 끝났는데? 먹었어요. 네. 그래 안 먹히잖아. 저글링이. 저글링이 어떻게 먹혀 이게. 이게 먼저 들킨자의 와 씨발! 아 이게 말이 와 아, 이건 아니지! 예상이. 야 이거 블리 아, 한마디에 고려를 하고 와 네. 이거 근데 테라인 졌어. 오늘 3대 떡인데 이거? 로코인지 어 그러게 테라인 졌네. 이거 선날인데 여기 뚫기 아니야 이거? 하고 이제 상대방이 어떤 유닛을 뽑고 있는지 그리고 야 김민철 뭐야? 테라라는 이런 측면에서 슬쩍 나갔다가 병력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페럭스가 아주 많은 상황도 아니었고요. 야 김민철 압박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스캔 찍었다 근데 저러면 알 수 있잖아. 찍었는데 뒤로 채워지는 보고 있어가지고 럭커 절대 생각 못해. 벙커 안 박아. 하는 정보만 지금 받았거든요. 유탈이 벙커 받는다고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일단 무엇이 오더라도 지금 벙커 박을 수밖에 없지. 마린 다 먹혔는데. 네. 어 이제 정확히 봤다. 예 스캔 한번 더 사용을 해가면서 네? 미리 어 근데 스캔 없다. 지어놓은 자 스캔 없는데? 다른 거는 아니에요. 아이 뻥커잖아. 아니 뭐 뻥커야. 스킨이 없다니까. 자 대물이 문제는 아 못 들어와 뻥커 있어서. 봐봐 겉에밖에 못 들어와. 어 그러네. 아 진짜 아유 여기서 그래서 얻어 맞을 수밖에 이거. 없는 상황이고 입구 쪽에 건물을 일단은 띄울 수 있는 것은 와 이러면서 킨지네스 병력을 뒤로 물을 수 수밖에 원래 이거 조이고 운영이야 이거. 아 올인이 아니야? 적은 아 이거 운영이구나. 럭커 세네 마리밖에 안 뽑는 그거야. 근데 왜 이런 운영 안 해 형은? 벙커 지금 아래쪽에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 해? 세 개 뒤에는 저글링들이 배치가 돼 있고요. 본 적이 없는데? 하이브의 투박게스까지 또 빠르게 네가 보라만 쳐 하니까는 못 본 거잖아. 이 보라비제 일어나. 이게 뭔 소리야. 나 요즘 스타밖에 안 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네. 나갈 수 있는 방법. 나 요즘 스타밖에 안 하는데 뭐? 조여놓고 있는 상대방의 겜비련이야 지금? 그래 나 겜비련이야. 때려주면서 드랍칩으로 하는 방법이 겜비련인데 게임을 그렇게 못한다. 뭐, 저거 입장에서는 뭐 그런 타이밍을 잡기 전에 안 걸어야 내일 이겼어. 뭐 스코지까지 당신 아니 메란 아니 아니 아 꺼져. 아니 메란 3판 2선 삭발빵 가자. 어때? 답답한 것도 답답한 무슨 빵? 삭발빵. 데뷔 자체는 아예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안 할래. 왜냐면 네 멘탈을 깨뜨리고 싶지가 않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뭘 해도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페라는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정면으로의 압박도 좀 신경 쓰이고 여기 아직 그리고 이제 안 나나보네. 메란의 그 공포를 그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로 벌써 잊었다고? 입구 쪽에 있는 저 럭커 아니야 나 달라졌어 생각을 진짜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메란으로 짭제도 이겼었어? 형? 뒤에 짭제 개발라 네. 짭제 한두열 다 발랐어. 아 진짜로? 야 뭐야 근데 주정은 왜 이렇게 못해? 못합니다. 어? 어? 아 맞다. 잠깐만 김봉준 재욱이 형 무시하는 발언인데 이거는? 왜?
공필션 날리세요. 뭐 개소리야. 갑자기 재욱이 형 왜? 네. 그렇죠. 유도가 가능하고요. 네. 러커스자 나 주종 무단대 했으면 이거 쓰지 않고 아 무시하는 발언인데 이거는 아 애교해서 공필션 날려 안 되겠다 이거. 네, 이 조합체 명령으로 치고 나오면서 뭔가 드랍칩이라든가 혼내 빨리 피셜 혼내. 미안한데 재욱이 형 방송 안 켰어. 아 스파이어가 지어졌다면은 스커지를 활용을 해서 아 재욱이 형 경로만 일단 막아놓고 뒷판까지 띄우기만 하면 된다 이 생각. 우준이가 형 못 안다는데요? 형 안 친해서 번호 없는 거 알아? 뭐 뚫기보다는 압박용도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방송 들어와 있는데 여기 개소리 하지 마. 술 먹고 있는 술 먹고 있어. 이동하는데 하필이면 걸렸어요. 아 말렸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야를 다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어어 누가 날 높이면서 실제로 배슬이 포함된 한방 병력이 정면을 정 빠르게 압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디팔러 나오기 전 저 커널 타이밍을 와 근데 이게 와 록시비가 이게 이렇게 된다고 록시비가 구라치지 마. 구라치지 마. 구라치지 마. 이거 뭐야? 아이고. 오 이사 이 타이밍에 가까운 입자. 역시 예, 역시 광고는 이승훈 해설위원처럼 하는 거예요. 예. 예. 인생은 순간은 인생은 타이밍. 예. 네. 바로 할 겁니다. 바로 이렇게 멈추. 구라지. 카카오 차의 그 여유. 구라지지 마. 또 튕겼다고? 한 번만 지진 분위기. 구라지지 마. 목젖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디팔러가 나오기 전에 노려야 된다라는 이런 말. 이거 이러면은 뭐 그렇습니다. 김민철 멘탈 나갔다. 나는 근데 여기서 다시 하면은 저번에 김민철 누구랑 할 때 다시 했다 졌는데 누구랑 다시 했다고? 그때도 조기구이 아니었어? 뭐야? 위치 뭐야? 똑같은데? 조기삼선수네. 오늘 그 럭커런이 입구를 막으면서 최근에 그 뭐야? 종체전에서 조기석이래. 초반에 이제 압박 나오고 튕기고 졌었어? 똑같이 그리고 이제 똑같이 다시 나와서 그때 김민철 질 수 없는 거 재경기에서 졌어. 진짜로? 설마? 그래가지고 때도 아 이거는 진짜 조기석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또 이긴다? 이건 조기석이 간절해서 이긴 거예요. 아 진짜로. 그게 마치 간절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와 일정만 계산. 이번에도 세셔블이야 내가 봤을 때. 맞아? 입구 안 막는 거 같은데? 입구 안 막는데? 아니, 나갈 거. 개소리야. 아 그러구나. 아우. 28,800원이 나와가지고. 시발 보라련. 그쪽까지 모셔다 드린다는데 항상 거부하시더라고. 아 입구에서는 뭐 그렇게 남의 도움을 또? 아니 근데 얘 딜량이 뭐야 딜이 너무 약해진데 얘 정인종 없으니까. 사람이고요. 원래 그냥 이빨 빠진 호랭인데. 원래 옆에 효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티키타카 하면서 까야 되는데 혼자 일방적으로 까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 아 편하게 해 괜찮아. 이거 센터볼 안 한다. 와 이거는 서치 빨리 와서 센터볼 안 할 수밖에 없어. 아니 근데 형 이거 엠컨이야? 이번만큼은 엠컨. 아 진짜로? 엠컨 어떻게 하는 거야? 엠컨 할 때 저거 와 씨 뭐야? M으로 M 누르고 S11 누르면서 동시에 마우스 우클릭으로 어택 찍는 거야. 어? 그 뭐? M을 누르고 그러니까 빠지면서 이렇게 빠지면서 M으로 M 누르고 이제 S11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 이해 못하지? 드론의 체력을 또 빼놓고 있습니다. 이게 못했지. 이게 또 이 ASL과 같은 정규리그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메뉴가. 아 근데 토스는 할 필요 가이저야 이해를. 아니 근데 토스는 할 필요 없잖아. 이 경기 내에서도 다양한 매치들이 또 준비가. 프로브 하잖아 엠컨. 개소리야 누가 프로브를 엠컨으로 해. A컨으로 하지. 아유 미야비님이 오후게 가마떼 오후게. 이런 경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주 다양한 재미들을 하루에 어제 파우기 터지는데 오지게 그런 기회라고 할 수 있겠다. 뭐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 하니까요. 네. 파우기 아니 미 뭐? 네. 거기다가요. 해강이 대박. 미야비. 아! 아 진짜 기가 막히죠. 미야비님 누군데? 진짜 없더라고. 진짜 없었어. 아니야. 괜찮아. 형 방송 사고야. 미야비님 그만해 개새끼야. 오게. 오늘 그분 까맣대.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분이 이제 이 방업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네. 방광업이 안 돼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좀 마음고생 좀 심해가지고 예. 제가 운동 좀 하라고 그랬어요. 운동하고 네. 집에서 네. 편안하게 게임방 어? 진짜로? 그러니까. 나 몰랐어 근데 네. 진짜 내일까지 제가 나오고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 그 방광업을 해야 돼. 나 진짜로 어. 지금 이 어제가 방광업 아니 나 진짜로 오늘 쉬면서 네 전 여친 아닌지 몰랐어. 뭐? 지금 이제 집에서 소위 말하는 게임방이라고 있거든요. 예, 있죠. 네.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수했디 게임방송 개인방송 하면서도 운동을 좀 계속 해줘야지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 네. 체라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요 아, 여기서 나는 진짜 팩토리 바로 올렸을 것 같아 진짜로 나였으면 근데 오버로드가 가고 있어 왜냐면 보통 선앤배 할 때 뒤에 짓거든 그렇게까지 네. 네. 건강해 건강해 암열마 같은 애들은 안 갔을 거야 역시 민철이 앤배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 근데 선앤배 보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어? 서른배 보면은 일단 안 좋을 수 있지 마린 뭐 생마린으로 나온 척에도 안 좋을 수 있고 아 그냥 드럼만 계속 치구나 그치 그리고 팩토리 같은 거 뭐 입구 맞고 원어원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아 한마디로 테란 대 적응 갈 수 있는 정상 빌드가 지금 서로 준비가 됐었고 시작 자체가 아 근데 윤종이 또 어디 갔냐 얘 물소지 달아 갔어? 그 새끼 손절했어 내가 형 했어요. 네. 걔 내가 손절했어 이제 얘기 꺼내지도 마. 이번에는 좀 그 스파이어 택트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걔 저기 그 뭐냐 KSL 저기 그 그거 맞지 여러분들 조지명 씨. 어. 서로 구동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우지명 씨 같다고? 아 촬영이라는데? 생각으로 뭐라고? 네. 새 출발 촬영 새 출발 어 그것도 촬영하면서 내가 알기로는 조지명 씨겠다 네. 아닌가? 뭐 이런 그 인생을 저도 살고 네. 있고 그거 조기구이도 네. 갔을 텐데 방송 끝나고 어제 지금 몇 명 그러니까 이게 조기석은 바로 왔고 정윤정은 새끼로 빠졌어 그렇습니다 구렁텅이로 네. 그런 어떤 그 아 만족감이 아... 네. 또 간 거야 부여? 아 갔어 항상 이제 즐겨 네. 드시고 진짜 안 되겠다 그리고 좀 저는 김민철은 나중에 합류한대 이거 끝나고 네. 그래서 이게 박스채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 끝났네 그래서 지금 조합이네 그 조합 조합이 내용물은 마시고 그 박스에서 자고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지금 존나 도핑돼 있는 상태라서 경기로 대주올 거야 어때? 이 친구들이 소로 잘 가잖아 활소로 그렇지 네. 그래서 민철이가 지금 게임에서 급한 게 보일 거야 빨리 끝내려고 한 게 보였어 느낌이 났어 말빨이 좋아졌냐고 선앤배 오바라 기뉴다 빌드 약간 박상현 캐스터가 어? 기뉴다 빌드? 그렇죠 아, 맞아? 우리 방에서 기뉴다 빌드야 어때? 힘을 모아서 네이밍을 공격하자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구려 보이네 네이밍이 위해서 중요한 거야 형들 그러면 어떻게 저는 네. 나이가 많아서 빨리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용어들도 하면 존나 세 보이잖아 아니 근데 네. 뭐가 이렇게 잘 째지냐 선앤배 봐니까 존나 잘 째지네 맞지? 나이를 어, 보고 안 보고 잘 엄청 잘 잴 수밖에 없어 근데 테란도 지금 엄청 잘 찐 거라서 봐야 돼 구름도 모자라요 평생 모자랄 거예요 컨트롤 한번 볼게요 네. 무탈 컨트롤 왔잖아요 지금 왔잖아요 지금 네. 어 뭐야 팩이 뭐야 씨발 유링 이게 아 근데 어? 어 팩이 뭐야? 자 근데 김민철이 팩이 부리긴 하는데 자 뮤탈도 지금 많이 상해서 이거 고마린이라서 이거 딱 공격됐다 잘못 병력을 좀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잘못 연출하면 이거 오히려 뮤링이 역으로 녹습니다 그리고 글래디는 존나 가까워서 진짜로 컨실수 한 번만 한다? 그러면 바로 그냥 쫙 밀리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씨발 털에 하나로 찌는 거 저거 존나 아 개양심 어 끊어먹어요? 자, 어? 네, 이거, 어? 이거 잘 먹었어 네. 이거 누가 이득이야? 잘 먹었어 이거 공격력세에다가 공유럽이 있기 때문에 어? 어? 와 씨발 말이 존나 세 어우 자 여기서 자탈이 잡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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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씨아
뮤탈 들어. 어? 와 마리오 존나 세 씨가. 와 뮤탈 다 녹았어 씨. 와. 와 존나 세인데. 아니 뮤탈이 나오는 그런 체계라. 뮤탈이 존나 약하나? 마리오 존나 센 건가? 이러면 저거 손해 아니야? 추가 걸린기를 위해서 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저거가 손해지. 추가 적을링들이 왜냐면 널커 가야 되는데 그 널커 가스로 지금 뮤탈 간 거잖아, 맞지? 전투 현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유... 병력 숫자가 생각보다 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벙커까지 건설을 해야 되는 게 고맙지. 아, 감사합니다. 새끼 씨가 존나 근데 하네. 이러면은 괜 적어도 근데 괜찮은 게 마린 두 대 먹어서 이제 럭커 뽑기가 쉽긴 해. 이제 럭커 시간 다 본 거야. 잘못 또 뛰쳐나갔다만 큰일 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7시 가스 짓고 있잖아. 저거 좋아. 맞아? 농건 아니고 괜찮아. 아니 내가 네. 아니 조기석과 이영호의 틀린 점. 이영호는 지금 바로 치고 나갔어. 어때? 그게 맞지. 이영호였으면 그냥 좀 더 모아서 한 번 더 치고 나갔지. 아 진짜 이영호는 패기로 지금 치고 나갔을 거야. 저거는 본인이 그러면 저거 압박 더 받고 여기서 드론을 못 찍고 그런 상황 나왔을 텐데. 야 근데 이거 봐. 뮤탈이 많이 먹혀서 뮤탈을 또 찍다 보니까 가스가 없어. 지금 하이브도 못 가고 있어. 지금 럭커 뽑아야 돼서. 그런데 하이브가 존나 되네. 베테랑 스타포도 완성됐지. 이거 한 방 맞기 존나 힘들어 이거. 아니 그러면 3탱크 원 뺐을 때 못 맞겠는데 이러면? 맞지? 못 맞지. 계속해서 적어도 뭔가 체제를 바꾸는 네가 그런 것도 알아? 상황이라 병력을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진짜. 나 프로게이머야 형. 안정화시키는데 게이머였다고? 거라 치지 마. 왜 그래 진짜. 단계에서 가장 장난 나 술을 안 먹었어. 구라 치지 마. 구라 치지 마. 개소리 하지 마. 진짜로 예상되는 구라 치지 마. 형이랑 나랑 같은 팀. 형이랑 나랑 같은 팀이었어. 나도 하루 CJ였어. 어때? 하루 CJ. 아니 연습생인데도 아 연습생 나 그때 1군으로 계약했었어. 어때? 뭐 병력 머린 위주의 병력을 바깥쪽으로 몽이 2군 연습실 할래? 몽이 2군 연습실에 있을 때 나 1군 연습실에 있었어. 어때? 배슬까지 포함된 병력을 가지고 빠른 진군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생각을 우회했습니다. 네. 아 저 새끼 발포트 진짜로 치지 마. 네. 아니 진짜로 병력들은 러커가 두 기가 와 이거 저 드라십 쓰려고 졸로 가는 거거든. 비슷한 역할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아 근데 하이브가 존나 느리다. 보유가 되어 있고 그래 느리다니까. 이게 이제 3탱 추가되면 존나 빡세. 지금 와 배슬 벌써 떴어 씨. 전진 해 나가면서 지금 그래 배슬이라 할지라 내가 드라십 아니고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 요 병력 조합 자체 뮤탈 또 찍었다고? 병력보다 구성상 뮤탈을 또 찍어? 뮤다길이 좋은데? 아니 뮤탈을 또 찍어? 김민철? 아 뮤탈을 왜 이렇게 찍는 거야? 아 근데 아 씨발 조기 아 각기고 이 뭐해? 와 나 갑. 와 저거 마이너 딱 됐는데. 오. 그럼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이 많아. 아. 더 이상의 그. 저 존나 중요한 건데. 출이 그냥 여기서. 저 존나 중요하지. 지금 이거 스캔도 없어서 이거 진출도 안 그래도 더딘데. 자체는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와. 그냥 싸움을 살짝만 걸어주고 탱크 두 기. 아니 근데 설명이 곧 있으면 발동되기 전에 뽀록시 반방. 공략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60이 판단 좋은데 어 이거 탱크 너무 먹겠다. 여기서 탱크를 잡았고 네. 자 이제 시선이 가고 있을 때를 노려서 아 뮤탈 더 찍어 판단 나이스 판단인데. 자, 뭐야? 아 근데 배슬 잡은 게 컸어. 배슬을 근데 왜 저기서 저렇게 됐지? 와 이게 안 보여? 와 근데 저게 안 보여? 상황이긴 하거든요. 와 60이 만약에 정면에서 럭커 병력도 있어요. 자. 자. 아까 스킵 이거 본진 간다. 아 럭커 셋이 있다. 만화가 없잖아. 아, 이래서 아까 배슬이 죽으면 안 됐어. 아니 본진 갔어. 어때? 거기다가 드랍 와 방어. 아 철벽 시작됐다. 와 철벽 시작됐다. 탈러가 준비가 되어 있을 만한 이거 뭐야 삼기드랍 뭐야? 근데 이게 배슬 관리의 폐 뭐야 그거야. 스노우블링 걸려진 거야. 아, 말해 폐 뭐? 근데 아직 모르는 게 뭐냐면 폐 뭐? 저가
한 가스도 많이 썼었고 네. 해서 챔버가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 중요한 건 지금 뭐 두 군데 다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란이 네. 2일업 됐을 때 어 가디언 두 마리? 록시비 아 소수의 어떤 그 쓰고 남은 아이 가디언 해봐 가디언 위지 에이 거기서 가디언 판단을 한다고? 지켜냈고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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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뭐야? 탱크랑 볼츠 왜 이렇게 많아? 스펙 끼웠어? 그러게? 갑자기 탱크 볼츠가 왜 나오는 거야? 네, 저그는 디팔로가 나온 상태인데 아니, 배슬도 많지가 않아요. 배슬 이런 졌는데 차곡차곡 많이 예, 초기부터 쌓일 수 배슬 어디가? 였더라면은 네. 가디언을 공짜로 잡아먹는 것 이러면 조기구이 졌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배슬 자체 뭐, 배슬 잡혔잖아 또 센터에서 안 잡혀. 아이 너냐? 어? 잡았어요. 배슬도 잡았고 이게 아유, 여기는 아유. 여기도 지금은 신경 쓰이는 상황인데 아니 조기구이 왜 이렇게 긴장했냐 오늘? 그리고 저그는 이 타이밍에 아래쪽에 포커스를 먹을 수 있는 근데 얘는 구이 구이는 저번에도 MPL 때도 그랬지만 얘는 바이오닉이 센 게 아니고 메카닉이 세. 그래서 네이트 메카닉 넘어갈 때부터 세죠. 아니 아 맞아? 바이오닉은 연막 작전이야? 디팔러도 지금 정면에 바이오닉 연막이야 얘는. 바이오닉 연막 이후에 이제 주종 나오는 거네. 그렇지. 아 근데 가스 안 고쳐? 가스 깨졌다고? 그러거든요. 바쁜데 자꾸 막 복강이 아니 이게 삼룡이 가스 없어서 가스 중요한데 테란. 그러게. 저 미머리라 가지고. 근데 설마 배슬 또 잡힌 거 아니야? 아까 걸러 가다가? 에이 치고 있는 거 보니까 개소리 하지 마. 프로게이머야 씨발 조기석 프로게이머인데 뭘 소리를 하는 거야. 뽀록시 간다 12시 뽀록시 업쳐봐 뭐해 아 업쳐봐 저 뭐해 이거 업쳐지 마 이거 업쳐 뭐해 아이 12시 발목이 잡히고 많아 드랍시 떨어졌네요. 오, 와 근데 존나 개상자리 내리긴 했다. 문제는 이게 배틀에 있어야 디팔로를 잡아내고 로코도 잡아내고 아 어떻게든 그 졌는데 뭐 어떻게 이기냐? 텐데 지금 좀 늦죠 합류가? 네. 그 전에 근데 이 팀도 은근 은근 세. 시발 다린 팀. 네. 시발 다린 팀이 세 가지고 뭐라고? 출발 달인 팀이야 이 팀 이름이. 몰랐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형 발음이 이상했어. 예 여기 있네요. 네. 어? 지금 여기. 아니 내가 한쪽만 듣고 있어서 내가 귀가 살쪘나? 나 주발이나 들었는데 귀에도 살쪘다고? 뭐? 저그님들 계속 돌리면서 그 지역을 좀 시발 파울이야. 야 여기 또 테란 확장하려고 하는 그만해 파울하고. 체제는 변했습니다 이제. 아 형 때문에 요즘 밥 먹을 때마다 채팅창에 쿵척쿵척밖에 없잖아. 근데 좋지 않아? 오지게 오지게 터지는 걸로 하는데. 아 우리 1호개 고맙습니다. 아 1호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었네. 지금 들어오는 공격들을 거의 다 막아냈습니다. 큰 피해 없었어요. 김민철. 안돼 이거 게임 터졌다. 야, 터졌어. 4시 쪽에 짓던 커맨드도 취소당했고. 어떤 그 뭐 본진이나 본진 테크라든가. 아니 울트라 케이본도 갔어. 아 역시 김민철이 잘해. 존나 빨라 울트라가 지금. 해가면서 레이트 메카닉 요 체제로 맵을 장악. 아 기석이가 오늘 안 좋은데? 맞지. 오히려 아까 첫 번째 판이 더 좋았어. 그 마스 잡히기 잡히고 나서는 마팅에 가서 맞아. 계속해서 근데 일꾼 왜 멈췄지? 아 지우개 올까 봐. 지금 체력이 자신이 원했던 만큼 자연스럽게 뻗어나가지고 있거든요. 네. 중앙 쪽 마린이 왜 이렇게 약한 거 같지? 마린 공방 1원만 찍고 안 찍은 거야? 고맙지. 게스 확장까지 약간 그 공중 두 번째 판 누가 이길 것 같냐고요? 네. 거의 지금 성공시키는 분위기고요. 네. 아니 이거 이 팀 끝나고 다른 팀 누구 대 누구지? 형들? 아까 그 커맨드 센터 3시 쪽에 누구 대 누구지? 거기 대 거기. 거기 맞았어요. 네, 저 지역도 봤어요. 자, 배슬 아니 배슬을 왜 이렇게 있는 거야, 기석이? 자, 배슬 싸우면서 오, 야 디펜시브 매트릭스까지. 근데 잘하는데? 아 Y 고수 대 세탁소야? 오, 재밌겠네.
이슬이 드디어 출격하는 거야? 공간 장악을 해가면서 원하는 만큼의 자원을 먹고 메카닉의 어떤 업그레이드된 이 힘으로 지금은 여러분들 이후의 전투를 왓치 나옵니다. 왓치. 예. 왓치도 기대해 주세요. 스파키즈 여러분들 좋고 왕들입니다. 네. 스파키즈 개새끼들 팀, 사람 팀이 아니었다는 게 이번에 느꼈어요. 조커에 4명이나 있어. 다른 프로게이머들 다 킹티어 있을 때 우리 스파키즈는 다 조커에 있어. 그러니까 다 프로리그에서 다 졌지. 사람 새끼들이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몰라. 근데 나는 민철이한테 볼게. 예, 꽤 죽이긴 했습니다. 예, 근데 지우기는 4조커야, 4조커. 여유 있는 그 살림까지는 아니거든요. 조커 명가야, 조커 명가. 저기도 조커 명가지. 지우고요. 네. 아니 울트라 존나 빠르네. 네. 맞지? 적어도 이제 확장하고. 그러니까 1업 되고 울트라 뽑는 거는 존나 빨리 뽑은 거야. 그러니까. 저그 파우 나왔다고요? 피해를 받거든요. 네. 아, 저그 파우? 형 때문에 계속 파. 형이 이상한 별명 만드는 파우가 좋은 거야. 뭐 약간 푸근한 이미지 있잖아, 파우 느낌이. 네. 울트라가 저게 지금 푸근하냐? 테란과 시야를 가져가 놨습니다. 네. 어? 뭔가 탱크 괴물이지? 아니 지금 공유된 상황은 아니고 마인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러커를 희생하면서 마인을 좀 제거를 해놓고 울트라가 3기 정도 지금 들어가서 멀티 쪽을 때리고 있거든요. 와 이건 졌다. 봤죠? 이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냥 김민철이 압도했다. 아니 베슬타여서 그래. 인정? 됐다. 아니 근데 기석이가 하이브 느린 거를 몰라가지고 내가 봤을 때 그냥 한 방에 힘줬으면 존나 빡셌을 것 같은데. 그치, 스캔으로 하이브 느린 것만 확인했어도 그렇게 빠르게 진출할 필요가 없었어. 베슬 지키면서 탱크랑 천천히 갔으면. 그러니까.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 14기 잡았습니다. 아, 왜 그러는 거야? 계속 씨발 같은 프로게이머끼리 진짜 짜증나게 하시면 정말이야. 예. 프로게이머? 뭐? 이게 테란의 그러지 마. 여유가 있어서 골리앗이라도 미리 조금이나마 생산을 해 놓던가. 어? 허영미 뭐야 저거? 탱커도 탱크 채우기. 와. 탱크라인지 무너뜨리고 골리앗이 아까 와. 김민철 뭐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튕긴다? 그렇기 때문에 탱크 위주의 생산이 많이 될 것 같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뮤탈리스를 진짜로 늦은 타이밍에 뽑아서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이거 예, 김민철의 판단이 좋았던 거죠. 추상 경력 라인을 좀 인정? 탱크 많이 줄었고. 아 지지. 아, 지지. 아, 밑으로 존나 잘하는데? 아니, 출발 다른 팀. 여기 빡세. 아니, 여기 김민철 있어가지고. 맞지? 그니까. 와 러커로 마인을 여기 김민철에다가 다리님이 있어서 경기를 아니 근데 그 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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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시는 그 모델분 그 뭐지 그 전현무랑 사귀는 사람 형님들 그분 월클의 모델이야 형님들 이거 사셔야 돼요 월클이지 맞아 육류라 트랜스 지방 이런 게 지금 월클이야 월클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네 경기 보죠 아 시월클이야 스타로 치면은 그 있잖아 그 달인과 누구? 또봉순 닉네임 에포르트 쓰는 사람이랑 개소리 하지마 예. 또순 노란색이에요 아 진짜로? 네. 1티어야? 아 진짜? 아 몰랐네 달인이 보라색이고요 아니 나는 아 운도 네. 안 따라줘 저희가? 나는 좀 약간 전현무가 아깝다는 마인드였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네 저그 상대로 아 근데 현무 형도 능력 오지잖아. 그건 맞지. 포베록 이후에 탱크. 아니 내가 알기로는 현무 형이 돈 오지게 잘 모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냐면은 프로그램 엄청 많이 해가지고. 아 고정 오지지. 특히 이제 저희 임성준 해설위원의 여자 선수. 근데 아 최고거든요. 예. 얼마 선수 뭐 말해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아니야 아이 씨발 또 뭐 말해 선수 시절에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도 네. 여성 선수들 아니 그런 거 따지면서 만나세요 봉사장님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지 하 세상 사는 게 뭐 그렇게 팍팍하게 사시나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그냥 가십거리인 거야 가십거리 맞지 그래 그럼
그럼 하나 물어볼게. 당신이랑 올이랑 누가 더 아까워? 성자분들도 저는 그런 거 안 따지면서 만났는데요. 좀 혹시 따져라. 봉사장님은 재수 씨랑 누가 아깝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표정을 가질 수도 있구나. 아, 보미가 아깝지. 솔직히 진짜로. 되게 솔직하잖아요. 네. 아 보미가 얘기한 거 그럼. 지금 채팅방에서 임성편에 설명 뭐 성격 어떠냐라는 질문 중. 저번에 얘기한 건 뭔데? 뭔 개소리야 개새끼야. 이간질 하지 마. 개소리 하지 마. 말 같지도 않은데. 아, 알았어, 알았어. 아, 방송에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럼. 야, 개새끼야! 지랄하지 마줘! 아, 나 성당하게 하네. 고랍니다, 형님들. 고라해요. 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못 보는 건 또 아니에요. 어, 아니, 또 봉수 자신감 뭐야? 센터 갔다가 서치 가는. 아니 근데 안드롤맨도 이 새끼도 제정신 아닌 게 다리님이 왜 센터 그거를 해? 운영감이 이기는데 안 그러네. 아니까 안드롤맨 이 새끼는 쓸데없이 씨발 진짜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넘쳐가지고. 쓸데없는 것만 날려줬어. 그러니까. 아, 아니 그냥 나는 그냥 눈 감고 노스폰이 사면 처리 시켰어. 어때? 아이 투회 처리 쇼부 시켰어야지. 사면 처리 연습만 존나 했잖아 다리님. 아 렌지랑. 아 이건 라떼 내는데. 예, 아 아니구나. 둘다 봐. 네가 그러니까는 뭐? 챙겨가야 되겠다. 가져 가세요. 아니. 뭐? 그거 있잖아 그거. 뭐? 자, 지금 3회치로 올라갔고요. 가스. 그렇죠. 자, 자기 본진에 가스 러시했어요. 또 봉수. 기계화. 뭔 소리야, 개새끼야. 가스 러시했잖아. 자기 본진에. 아, 맞아? 잘 키워놨거든요. 어. 아, 잠깐만. 저 커맨드 잘못 지운 거 아니야? 그렇게 신경 써서. 어 그런 거 같은데 미니맵 보니까 맞지 미니맵 보니까 어 그렇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봐도 아 씨발 니는 미니맵 봐도 모르잖아 잘 가르쳐 개소리야 미니맵 보고 한 거야 개소리 하고 있어 어 미니맵 봤을 때 똑바로 지었어 나는 내가 봤을 때 어 잘못 지은 거 아니야 가다듬어 왔다라는 이런 측면 사람이 아니야 얘는 저거 잘 지은 거임 수비와 공격을 통해서 예, 이 또봉순 선수가 네. 잘 파헤쳐야 될지 그렇죠. 어? 10분 전에 끝나면 훈수도 못 떠요. 그렇죠. 어?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5분. 뭐? 예, 뭐 길고 짧은 건 다 대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다리 사석을 찍었네. 강한 시기. 오. 그 시기를 좀 아니 근데 이거 테란데 저그저는 10분 그거 좀 네. 크겠다, 네. 맞지? 그런 타이밍을 넘어 크지. 훈수? 이게 훈수 크지 훈수. 그 이후에 자원 관리 잘 해주면서 운영을 잘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실력적으로 앞서가고 안 돼. 스코어 1대요. 안돼 우리가 카덴 누나라서 그런 게 아니라 훈수를 없애야 돼. 왠 줄 알아? 그 이후부터는 심리적으로 오히려 재미가 없어. 어, 진짜 갑자기 경기 보는데 몰입감이 깨져. 어때? 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확실히 근데 훈수 두면 우리가 안지마야 사실. 왠지. 그건 맞지. 사실 경기를 했을 때 부담감은 더 적을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렇죠. 아 이게 기본 기차이 어때? 하하. 유탈리스 컨트롤 아... 약한 면모를 보이긴 합니다. 어 그래도 잘하는데? 와 미친적으로 준비해왔네. 야 암열맨 이거는 잘했다. 아. 지면서도 약간 부족한. 아 이건 잘했어. 왜냐? 그냥 진짜 간단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진짜로. 암녀로만 이거 준비 잘 시킨 것 같은데? 해설 실력이라든가 맞지? 성격 이런 모든 네. 부분에서 약점이 없습니다. 어 나 나름 그래도 미친적 판단은 네. 좋아. 왜냐면은 또봉수님이 러커 운영하기에는 사실 그치 딸리거든. 빡세지. 여기에 좀 약점이 있지. 인간적으로는 약점이 없습니다. 예. 근데 너 뭐 아냐? 아마 최고의 또 이제 해설위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지랄이네. 너 진짜 농담 안 하고 나 프로토스 나오기만 해봐 진짜로 아는 척하면 그냥 묵사발 만들어 버릴 테니까. 아니 정윤종 올 때까지는 닌 내 밥이야 그냥. 아 갈렸대. 아니 저거 아 이런 기본기 차이에서 하나 하나가
명품과 짝퉁을 만드는 거야. 진짜로. 어때? 예? 아 진짜로! 저런 거 하나하나가 한두열과 김종우의 차이점 아니야. 맞지? 와... 이유가 적절했어. 아유 좋겠다. 아유. 간만에 비유 적절했다. 칭찬이니까 좋겠다 씨. 아? 어? 그래도 뒤에 투자를 하면서 뭐 하이브를 빨리 간다거나. 아니 근데 4배럭 뭐 정종 나오니까 4배럭 말해. 아니 4배럭 테크 뭐야? 자기 경기를 좀 4배럭 테크 맞는데 왜? 아니 잘한다 아다리. 약간 너무 잘한다. 아니 뭐야 밑에 강철 밑에 안 찍는데? 그냥 요새약을 준비해왔네. 오. 이거 매정우식 그건데 뮤탈 한 마리만 뽑고 서치하고 이제 야 이것도 좋다. 왜냐 뮤탈 컨트롤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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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탈 생략하고 근데 이거 뭐 이런 맵에서는 별로 안 좋긴 한데 왜? 후원에서? 메두사나 뭐 이런 맵에서나 좋지 안드로메다에서 아 이 뮤탈 안 보여줘야지 확신한 거 같아요. 아니야 보여주는 게 나아 어차피 2m만 봐도 그러니까 보여줘야지. 약한 시기를 노려보자라는 생각이 아닌데 안 보여주는 게 좋은데. 아유. 포베록 이후에 발전하는 그러니까 설비지면 이거. 그러면 그 빌드 자체는 사실 뮤탈리스크의 강한 빌드잖아요. 네. 어차피 뮤탈리스크의 강한 빌드를 상대방이 쓰는데. 아 근데 세 번째 볼트 원래 이렇게 늦게 먹어? 뮤탈 찢는 척만 하고 저그 타워 건설하고 하이브를 빨리 가라. 안돼 좀 더 빨리 먹으면 좋긴 한데. 압박 때문에 못 먹는 건가? 없네. 예전에도 예, 있었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이거. 있었죠. 좀, 예, 좀 이제 먹어야 되는데 멀티 한 두 개 지어서 한 어? 아 설마 가디언 아니겠... 어떻게든 최대한 그 발을 묶고 아니 근데 네. 중요한 거 뭐냐 개맞춤 됐는데? 왜? 탱크롯인데 어. 탱크롯인데 뮤탈 찍어야 돼 막으려면 오 탱크롯이 뭐야? 여기 그냥 흔들려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를 탱크롯이 없는데 이거 저거? 하이브 운영이라는 여기서 뮤탈을 더 찍진 않을 건데 썸컨 늘리는 거니까 알긴 아는 거 같은데 상대에 뭐 할지 아 뭘 알아 그냥 지은 거지 뭘 어떻게 알았지 아니 썸컨 띄엄띄엄 지었잖아 그니까 그냥 암 열면 근데 가스가 없었어 저거 진검다리식으로 지금 이미 근데 만약에 다리님이 급해져가지고 탱크 있는데도 그냥 개돌하다가 말이 녹는다? 이건 조글링 싸먹힌다 어 그게 맞지 왜냐면 방위럽이라서 시간 끌겠다. 뭐해 조글링 움직임 뭐 하는 거야? 지금 나오고 있다. 완전 부속당해 버렸어요. 아이 퀸 뭐야? 어? 아이 카데 누나 걸 러브 봤어. 왜 한시에서 자꾸? 네. 아니 카. 아 그리고 SCV는 저 위쪽에 있었고 카덴지? 이게 지금은 지금 끌만한 게 석탄밖에 없어서. 근데 예. 방금 카덴지란 거 같은데 얘. 알겠는데. 어. 아니 카데 누나라. 자 이걸로 어? 지금 시간 끌기 저글링 우회. 어 저글링 뒷방 좋. 아. 와 근데 저글링 움직임 좋긴 한데 이거 어, 만약에 테란이 인지 보다가 어 이렇게 될까봐. 야! 어 테크 따였다. 어? 어? 내가 어? 어? 와! 인수네요? 자 부르들이. 어? 인수네요 매디. 매디 같은 거. 근데 거북이 땡큐야 왠 줄 알아? 고라지. 걸려서 안 빨려 들어갔어. 진짜로 인순의 비만 보따리인데요? 야 근데 이거 저거야 이겼는데? 어 그러게? 그러게 탱크 다 터졌는데? 두 개를 때려잡았어요. 와 암열매. 오. 이러다 보니까 또 석클이 암열마. 들 싸우면서 전진돼 있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하니까는 탱크를 컨트롤하지 못했는데? 들어오는 타이밍을 늦춰주고 빌드 다시 짜요. 스네어로 시간 끌어주고 석클로 수비한 다음에 빌드 다시 짜. 인데도 불구하고 탱크를 다시. 벤지는 뭘 해도 돼. 벤지는 뭘 해도 돼. 안 돼. 훈수 들어가면은 훈수 들어간다. 야 근데 이거 훈수가 크네 이러면 훈수 안 들어왔으면 떠봉수님이 이겼는데. 어 그러게. 그죠? 아 누나라고 하면 어떻게? 아 바로 씨발 그. 저기 뭐야 히딩크 마인드 가야지 그냥 반발 쳐야지 아 나 진짜 그래 아 나처럼 덴지라고 해야지 덴지 어 근데 묵형은 안 하는데? 그리고 9시 아니 묵형은 개인 체스로 하나 보죠 아 그런가? 어 아닌가? 어 하네 보이네? 원래 이거 보여?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울트라 떴을 거야라고. 원래 이거 보여? 어머, 원래 보여. 와, 잠깐. 막기만 하면 이긴다. 와, 존나 센데? 울트라 녹는데? 자, 어, 그러게. 판단인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저기요. 예. 지금 여기가 옵저버만 보이는 거지. 당연하지,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아, 이 선수들은 이렇게 예. 채팅을 통해 가지고 이게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뚫리지 않게 되면 흔들리게 되고 또 자원이 남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 돌아갔어요. 네. 근데 파이브에 많이 먹어봤어요. 예, 문제는 작전 자체가 여기서 뚫거나 혹은 상대방의 병력들을 좀 잡아준다. 근데 이거 안열맨 우도가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잠열맨 그냥 와 4일업 됐는데 와 그리고 방역 됐는데 자연스럽게 개방되는 바로 그 4일업 이거 되는데 요 해처리는 지켜야 되거든요. 안 되면 여기서 간 본다. 여기서 수급 되기 전에 그냥 싸우는 게 아니 씨발 무슨 채팅을 치고 있어 게임 하면서 빠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와 지금 탱크랑 정면 계속 가져 나왔습니다. 대화하려고 뒷구 연결해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훈수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16초. 그 훈수 타이밍에 어쨌든 이득을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두 선수 네. 모두 다 네. 울트라 돌아왔어요. 일반적으로 달인 선수가 패배할 때 그런 그림입니다. 울트라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 네. 10분 때 울트라가 나온다는 거. 어, 네. 그럼 근데 왜 안 먹어? 네. 안 눌면 이 새끼. 자, 정면으로 압박해. 어 지금 가도 되겠다. 안 눌면 가라 했어. 또 지금 돌아왔거든요. 어 울트라가 6개. 와 설마 인수네요? 너무 부족한데요. 예 경력이 일부 압박 쪽에 갇혀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울트라 위에서 일단. 근데 저우가 존나 유리해졌어. 어 그러게.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 압박하고 있는. 근데 저 드랍십 드랍십 중에 드랍십. 그 아홉 안 눌면 저거 드랍십 데뷔도 하라고 말해줬어야지. 뭐 이런 것도 울트라 하나로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 상황이고 예. 네. 또 훈수를 두는 선수가 계속하고 있다. 어 막았는데? 어 잘 막았는데? 막는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찍어놓은 병력이 있기 때문에 막혔고 이러면 저거가 좋아. 네. 이러면서 네. 이제 한번 먹었기 때문에 업글도 좋아서 9시랑 11시 동시 피면서 이제 울트라 싸우면 네. 못 이겨 이거 테란이. 예. 왜냐? 울트라는 한 부대 싸우면 되는데 테란은 한 부대랑 싸우려면 한 다여섯 부대씩 움직여야 되거든. 패스 1대 1도 걸고 덕분이 안 됩니다. 와 업그레이드 존나 좋다. 와 순위형으로 플레이를 할 거라면은 지금 뭐 약간 좀 스쿼지 쓸 정신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드랍십 계속 써주는 게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귀찮거든요 지금. 예 멀티도 먹어야 되고 예, 덴지가 짱이야. 덴지였으면 여기 스쿼지 뽑으라면 뽑았어 인정? 예, 해야 된다면은 지금 드랍십은 어어? 또 털리겠는데? 하나는 9시에 뭐 학창기지 하나는 안 받아 혹은 본진 이런 식으로 예. 어, 아마 안 털렸다. 인수대요 어! 인수대요 뭐야? 야 씨 아, 근데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많이 털리는데? 네. 아 근데 저 오랜 씨발 못 들어간다 아니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찍 어떻게 잘못 찍은 거 같은데? 어 그러게? 이상한 거 찍었나 본데? 아이씨 들어갔었는데 잘해서 예 근데 드랍쇼 계속 써주는 게 하나만 예. 쓰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뽑아도 근데 스쿼지 스펠링 아냐고? 아이씨 배 이상의 매저버 매저버 노량진 저그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노량진 저그입니다. 스펠은 결국은 흔들립니다. 드론이 좀 잡힐 수 있고요. 예 계단 아니 테란 졌는데? 아 다리님 지는데 여러분들? 문제는 테란이 또 보스들 잘하는데요? 때까지 테란이 과연 추가 확장과 네. 저그의 그 힘을 빼볼 수 있는지가 자, 문제일 텐데. 어 지금 병력. 예. 여기에서 드론 잡아요. 네, 이거 지금 건물 쪽에 타격 주고 뭐 계속 이래도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은 다 튀었고요. 아드님이 졌어요. 결국 이래도 네. 9시 돌아가고 돌아가면 이거 저거 울트라만 쌓이면 돼. 그러지면 여기서 일꾼 빼게 좀. 아 잘하네 또봉수님. 저희 울트라 네. 들어가 안다니까 저기. 아 이거 안 받아도 우사 와 오히려 됐어 와. 체력이 없는 울트라였어요. 예. 아니 이거 앞마당 이거 네. 미니면 찍어줘도 돼? 일단 겉모습은 굉장히 무섭지만 체력은 15였습니다. 예. 네. 어? 자 여기서 좀 스컬지 예. 찍으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러고 디파일러 지시까지 가면 완벽하다. 못했어요. 네. 아 핑도 가능해? 아 진짜로? 5분만이야? 네 울트라 되게 좋아하나 본데요. 네. 와 5분만이구나. 어 5분만이야. 본진 앞쪽에다 어. 본진 앞쪽에다가 지어가지고 커맨 센터를 예 하나 날려도 돼요. 그걸 얘기 안 해주냐 김호중 확장 지역적으로. 네. 이제 끝났어. 개소리야. 씨. 단톡방에 적혀 있는데 뭘 얘기를 안 해준다고. 예, 5분 동안만. 너가 다 안 읽어봤잖아. 시작해. 네.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게 저 쪽도 그렇고 테란 쪽도 그렇고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업그레이드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에서 역시 임진목 선수와 하면 또 드랍십 아니겠습니까? 네. 드랍십 그 주문이 제대로 좀 성공한 아니 한데, 이거 아, 개뽀로 한 방도 안 나오겠다. 업그레이드가 너무 좋아서 마치 저그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과연 울트라 올려요 그냥 디팔로가 꼭 필요하거든요.
얼마나 울트라가 너무 어, 야 본진 오카스 너무 지리는데? 지금 울트라 저울링 울트라로 아니 근데 암률맨 얘는 그 타이밍에 상대가 딱 수비, 끝나기 전에 디파일로 쓰세요 멘트만 줬어도 어 짠데 어 그러네 그게 맞지 어. 예 자 이게 배슬 또 배슬 활용 자 스쿼지가 이제 보이긴 한데 네. 또공수님도 못하는 실력은 아닌데 다리님이 워낙 잘하더니까 근데 이렇게 하니까 다리님도 아까 말려가지고 뚝방치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경력을 시간 못했잖아 다리님 서프를 200까지 뚫어놨네 어? 네. 부딪히지마 아 진짜로 에이 형이 그렇게 알려줬는데 어라 지지마 추가 확장기지 아까 커맨센터 하나 지어놨잖아요 네. 아 이거 이길 방법 찾았다 매요 3시 쪽으로 지금은 옮기든 할 거면은 박현진식 방어테란 어때? 편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예. 네. 게스 저거가 게스는 충분히 있었는데 디팔로 마운드가 좀 많이 아 진짜로 그게 맞지 아 레이스 뽑고 이렇게 하면 이겨 그게 맞지 레이스 다섯 번째 뽑는데 박현진식 방어테란 좋아 네. 근데 디팔로 운영도 사실 연습이 또 철저하게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상대방이 지금 갖고 있고 박현진씨 피규어 세잖아 피규어 두 군데 뽑으면 돼 그래 걸어 잠궈 그냥 걸어 잠궈 버려 그냥 아유 100개 고맙디 걸어 잠궈 감사합니다 나눠졌거든요 예. 또 이적 수비라인이 완전 아니 또 버스님 존나 잘하는데 돈이 안 남는데 형? 방어 가능해서 한 번 올 생각인데요? 네. 나 이제 탱크에 숫자 오 잘하는데? 오이업입니다 네. 어? 아 다리님 들어갔다 박현진식 방어테란 들어갔다 이거 어? 들어갔다 씨발 씨발 이거 들어갔다 박현진식 방어테란 들어갔습니다 숨진 거 봐 들어갔어 아 이거 들어갔어 박현진식 존나 박현진식 여기저기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데 박현진식 방어테란 들어갔어 이거 네. 네. 와 울트라 본진에도 3마리 돌고 와 뒷바 뛰었는데? 어? 어? 야 근데 실수로 랠리 실수 울트라 3마리 있는데 본진에 드라스 떨어져도 개찰막이야 저것 때문에 실수해서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저거 3드랍씩 그냥 본진 떨어지면 안돼 다른 데 가야 돼 오, 와 디파일로까지 어 디파일로까지 뜬다고? 어 그렇지 거기로 가야 돼 어차피 시야뽀만 해놓은 거지 그 또봉수님이 그 본 게 아니야 그냥 시, 저글링만 본 거지 어 맞아 본 게 아니야 이거 또봉수님 본 게 아니야 이거 그렇지 두 번이나 봤는데 본 게 아니야 어 또봉수님이 본 게 아니야 그렇지 저글링만 저글링들만 본 거지 없어요 3드랍십 정도 구석에 떨어져갖고 와 근데 디파일로 못 와 공까지 공격 생각하고 있네요 어느 쪽에다가 와 근데 11시 커널은 라고 했는데 저거 큰데 어? 11시 깨지는 거? 어, 11시 깨지고? 또 3시에 테란 335업이야 아니 9시에 드랍시 하나 더 가는데? 와 9시 와 이거는 지렸다 야야 와 이러면서 한 방 나오고 있어 테란 어어? 지상병력도 움직였어요 한 방 뭐야? 아니 한 방면은 존나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 이걸 맞고 저걸 막다 보면은 결국 어? 존나 잘하는데? 아니 잠시만 3방은 테란? 뭔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다크점을 사용하는데 울트라는 각이 높아져 네 근데 울트라가 뒤쪽에 조금 더 있었거든요 어 3방은 테란 저 위에서 저 위에 아 근데 싸우면 안 되지 아아아 잘 뿌렸고요 안돼 아, 디, 아, 다크썸 안에서 싸우는 거 뭐야? 어, 근데 다 터졌다. 아, 공격받고 있어. 아이, 지금 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렇죠. 네, 저거 이겼어. 맞아? 경우는 떨어지고 자원 하나밖에 없는 드라프트이지만. 어, 본진 또 가는데 저거? 아니, 저거 유유히 본진 가는데? 울트라 운영의 달이 어, 뭐야? 울트라 운영의 달인 말고 수습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자 드론들 아까 파이어맨 중심이라면은 드론들 싹. 어, 스포츠북 깨진다. 네. 아, 상관없어 지금 울트라. 저걸린 돈도 없는데 씨발 저걸린 어떻게 지금? 울트라가 오림을 당해서 지금 막고 있네. 아, 근데 씨발 울트라 존나 세. 이겼어 저거가. 와. 왠 줄 알아? 왜? 해처리는 편인 것 같고 인구가 없군요. 더 많아 저거가. 어? 인구 트러블 뭐야? 총체적 난국이 네, 됐습니다. 와 울트라 존나 많은데? 씨발 울트라 존나
전재단이라고 보면 돼요. 대박인데? 아, 이게 자원줄 그래서 잘 빠진 자원줄 뭐 예를 들어 11시라든가 혹은 3시라든가 어! 하나하나씩 바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네. 네. 뭐야 저거는? 졌는데? 저거 졌는데? 누가? 자, 저거 이겼어. 디파일러 있잖아. 아유 네. 사람 새끼. 맞아? 지금 울트라랑 디파일러는 좀 있어요. 이거는 수험 내 방이면 그냥 싸먹어. 아니 매닝을 뭐 저렇게 많이 뽑았대? 기묘합니다. 지금 병력 구성이 이제 바이오닉 병력 위주고 그 다음에 다크솜이 펴졌을 때 양성 편등 바이오닉 병력을 어때? 자 여기서 예 컨슘 해가지고 바이오닉 병력을 잡아먹고 6시를 게임과 와 존나 잘해 디파 예 돌아간다 어? 갑니다. 자, 와 울트라마 씨마 와 와 쏘면 왜 도왔다 뭐해 근데 울트라가 아니야 그때 울트라 아 근데 울트라 죽어봐 아 울트라 존나 울트라 한 군데가 넘어 와 씨 야 여기를 지금은 만약에 아니 울트라가 개 많아 아 12시 아니 울트라 봐 와 씨 야 울트라 세긴 후다 어? 자! 돈이 없어. 테란이 돈 없어. 어 그러네. 아 테란 돈 없다. 테란도 병력이 없어요. 내가 말했잖아. 울트라 운영이 다진이 이긴다니까. 저쪽도 거의 뭐 바닥이 나가는 그런. 어 저거도 돈이 없네. 아 운영 존나 잘해. 다진이랑 불러도 돼 이거는. 어! 안 깨졌다. 와 저게 안 깨졌다. 와! 어 스커지! 내게로 박아버리기! 야 이거 저거 이겼어! 존나 잘하는데? 오오오 야 뭐야 떠오르는 다크호스인데? 더불어서 저글링이 확보가 와 로봉지 울트라 둘 셋 야야야 울트라 엄청 많습니다 이쯤되면 테라는 12시 확장을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근데 12시 하고 있는데 테라? 가져갈 확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알았어요 아니 다리님 와 존나 아쉽겠는데 아니 근데 울트라 존나 세다 이거는 이겨요 아이 씨 울트라 와 무비라 로봉스님 아니 울트라 봐 존대나 아니 진짜 울트라 봐 와 미천이 다 날아가 깡패인데 울트라 내가 말했잖아 미친 적은 여기 드론들 나도 미친 적을 시킨다니까 덴지가 미친 적은 안 줘 남겨놓고 더 찍었는데 시켜 시켜 인정? 일부는 지금은 시켜 9시 쪽으로 옮기고 시킬게 진짜로 예. 아, 이게 아니 형 그... 대놓고 시켜. 어차피 애공님 대처 못해. 진짜 어때? 대놓고... 아 진짜로 대처 못해. 전투를 할 수 있는 곳은 진짜 대놓고 대처 못해 할 수가 없어. 네. 진짜로 진적으로 맞춤이 없어. 왜냐면은 SK 테란인데 SK 테란 못해. 그게 맞지.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디파일러. 디파일러 로봇수님보다 더 잘 쓰잖아. 보다도 저글링들 많이 확보를 해서. 그게 맞지. 그래. 아 진짜. 그리고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미친절한테는 메카닉도 안 통해. 그게 맞지. 깼어야 돼요. 아까 고전투 끝나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뮤컨이 또 되잖아. 깼어야 돼요. 서로 마지막 그치. 저그는 추가로 지금 9시 쪽. 그냥 네. 게임 세스코야 미친 저거 하면 안지마야. 아 맞다 형 세스코 설치했어. 12시면 일단 가만 그냥 가 부산. 그러니까 아, 문제죠. 어, 지나갑니다. 네. 오, 예, 일단 살려 보내줬고요. 네. 성큰을 한 3개 정도 세스코를 아니 형 근데 애공님 내일 박현진식 박어태라는 거 사실은 사실 아까 아니 이제 들어간다고? 아니요. 내일 애공님 박현진식 방어테라는 어떡할 거냐고. 됩니다. 아이 영어가 가르쳤잖아. 설마 유대영이 가르쳤겠어? 아 그것도 네? 준비해놔 박현진식 방어테란. 자 드론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일단 필요하죠. 기술이요 준비해 기술이요. 알겠지? 아니 박현진식 나오면 뮤탈 다섯 군데 뽑으라고 멘트 줬어. 아 잘해. 박현진식 존나. 아까 전에 이르디는 맞았던 울트라 기술이요. 야구지게 준비해놔 알겠어? 가져가. 편하게 봐 편하게. 하나도 지금 아 저 머리 나나. 오. 뷰라집 DS 모터. 네. 아 포럭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있긴 한데. 아 울트라 와 울트라 씨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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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지금. 와 울트라. 와 개오지네 울트라 뭐야 확보를 와 저거 존나 많아 뭐? 저글링과 디팔로 맞으면 되는 상황인데 와 개오지는데? 4킬입니다 네. 그래도 2등병
아, 울트라 존나 세.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자, 한 가지. 야. 12시 쪽 장원손에.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여자들이 좀 약간 진짜 미친적으로 상대하기 존나 힘들겠다. 맞지? 왜냐면 마인 받고 그다음에 뭐 이래저래 다 걸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존나 손 많이 가서 맞지? 그렇지. 손 존나 많이 가지. 와, 지지. 야. 와, 이거 변수인데요? 이게 이 대회가 이래서 재밌는 거야, 형들. 오, 그러네? 완전 개변수인데? 아니, 이러면. 아, 잠시만. 아니, 이러면은 조커 이성훈이 이기잖아. 이성훈 형이 이기잖아. 어, 그럼... 이러면은 애기, 어? 조토 맞대요? 어?